요즘 용 1톤 차는 지금 신청을 해놔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, 신차로요? 예. 출고 예정이 언제예요? 2월 초라고 하던데요. 2월 초면 넘버 계약은 예. 차량 출고되기 한 열흘 전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예, 용달, 매매하신다고요? 네네네. 요즘 용, 1톤 차는 지금 신청을 해놔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, 신차로요? 예. 출고 예정이 언제예요? 2월 초라고 하던데요. 2월 초면 넘버 계약은 예. 차량 출고되기 한 열흘 전. 열흘 전이요? 네, 그때 계약하면 맞고, 지금 시세 참고하시라고, 예. 현재는, 거래되거든요. 네, 지금 계약 못 놓고 출고 열흘 전에 그때 시세 맞게 그러면 한달 정도 남았죠. 예. 그때 맞춰서 서류 준비하고 그때 이제 넘버 금액이랑 부대 비용이랑 이런 거 상출해서 안내 받으시면 돼요. 저기 할부도 되나요? 번호판 할부는 안 되고 안 돼요? 카드 결제는 돼요. 아, 카드로? 네네. 카드 할부가 이자가 비싸죠? 캐피탈, 차량 캐피탈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. 비슷한가요? 네, 신용에 따라서 어떤 카드 쓰시는 거에 따라서. 근데 그렇잖아요. 이거 넘버 사지 않으면 임대 넘버 장착해야 되는데, 네. 임대 넘버 같은 경우는 뭐 3년만 해도 1300, 1500좀 손실이 있으니까, 그래도 좀 무리해서라도 운송업 하려면 넘버 예. 사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지역은 어디세요? 성남입니다. 네, 사무실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고요. 안산, 예. 유튜브 보시고 연락 예, 주신 거예요? 예, 예. 그때 시점 가까이 되면 예.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? 전화 드리는데, 네. 그 일감도, 일감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주시나요? 저희는 일자리는 전혀 전혀 관여를, 없어요? 소개도 안 해주고 소개도 안 받아요. 그게 예. 영원한 게 없잖아요, 사실. 그런 게. 그렇죠.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차량이 톤수가 몇 톤이죠? 1톤이요. 1톤이요? 예. 보통 뭐 어플 깔아서 처음에 하다가 예.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, 그다음 또 하다 보면 고정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이그 정도. 대행도 좀 해주시고요. 네, 다 해드리죠. 예, 알겠습니다. 전화 드릴게요.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예.